하늘 좋네요. 이렇게 좋은 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뭐가 나올 것 같아요, 이번에는? 느낌상. 느낌상. 뭐가 등장할 것 같아요?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? 이번에는 자전거? 자전거. 왠지 모르게. 왠지 뭐안 보이네요, 지금 시선에서. 예,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전거 나타날까요? 좀 옆에 가면 이제 자전거 나타날 겁니다. 자전거가 저 오른쪽 보세요. 자전거 차도에서 올라갔어. 네, 자전거 예, 연세가 좀 드신 분이세요. 네. 연세 드신 분은 절로 다닐 수 있어요. 자전거 타고 쭉 가십니다. 여기에 인도에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65세 이상 탈 수 있어요. 쭉 갑니다. 가다가 저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네요. 빨간불에 멈춰야 되죠? 네, 멈춰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나타날까? 강아지가 나타나네. 강아지 지나가고, 여기 흰색 차 바로 저 그걸 나가면 안 돼. 오토바이 신호 위반. 저 오토바이 신호 위반이에요. 네. 네, 저왜 이렇게 미리 나가네. 오, 저 나가면 안 돼. 원래 안 돼. 이것도 안 돼. 이거. 지금 신호 바뀌었어. 다시. 저 아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 쭉 지금 온 거야. 지금 신호가 이제 바뀌어. 신호 이제 바뀌었는데 할아버지 없어. 할아버지 이차 빨리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. 이야, 부딪히지 않았어.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아니, 할아버지가 그 횡단보도는 원래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고요. 자전거 횡단보가 있을 때 타고 갈수 있지만, 그리고 보행자 신호 때 가야 되죠. 근데 신호 끝났는데 거기서 쑥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좀 보이겠습니까? 저러다가 만약에 아까 그 차가 좀더 빨리 출발했으면, 아유, 큰일 나죠. 아유, 그러면 큰일 진짜 납니다. 머리 꽝 하면 예, 헬멧도 안 아이고, 썼는데, 어르신들은 큰일 납니다. 특히 겨울에, 겨울은 또 바닥이 또 딱딱해요.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? 일단은 그 횡단보도 전에 그 선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, 먼저? 차들이. 지켰어. 요 차는 위반했지만 아까 옆에 차는 지켰어. 지키고 신호 바뀐 다음에 출발했어. 근데 저 노인이 여기서 들어온 게 잘못됐지. 무단횡단 잘못됐어. 근데 저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얼 해야 될까? 자, 신호가 이렇게 쓰고 나가면 안 돼요. 신호가 이제 바뀔 겁니다. 네, 지금 이제 바뀌고. 바뀌었죠? 바뀌고. 하나, 둘. 2차 출발하지, 그지? 2차 출발하는데, 신호 바뀌더라도 2차가 없었으면 2차 벅 출발해서 사고 났을 그렇죠. 거야. 오히려 2차가 감사한 거야. 그러면 이럴 때는 나는 여기서 오는 자전거를 사람이 있을 수 있죠. 내 입장에서는. 그럼 나는 요 차를 눈치를 봐야 돼. 그지? 또, 요 차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자전거가 있을 수 있지. 그요 차는 누굴 눈치 봐야 돼? 요 차를 눈치 봐야 되죠. 그지?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차 때문에 안 보이면 신호 바뀐 다음에 한 2초 정도 살피고, 근데 기다리고. 옆에 다른 차가 있다. 그럼 같이. 먼저 나가려지 말고, 옆에 차랑 보조를 맞춰요. 눈치를 보면서. 어디까지? 요거 지날 때까지만. 요거. 그죠? 그러면 사고를 피할 수 있죠. 같이 그러니까 그게 가야 되죠. 같이, 먼저 나가지 말고. 옆에 이쪽은 내가 커버해줄게. 여기 네가 커버해줘.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. 함께 더불어. 맞는 말씀이십니다. 그래서 신호 바뀌어서 나 그냥 쭉 간다? 그러다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, 뭐100% 사고죠. 이럴 때 사고 났으면, 저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고 났으면 자전거 100%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왜? 한 2초 정도 기다렸어요. 2초 기다리고 천천히 출발하는데 쑥 가서 사고 났으니까 이거는 자전거 100%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장담은 못 해요. 그리고 만약에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했다. 절대 이 경찰에서는 네, 일단 운전자 잘못이다라고 할 거고요. 옆에 차는 안 가져도 왜 갔느냐 이런 얘기 나올 거고요. 검찰에서 무혐의 나온다는 장담 못 합니다. 법원에서도 무죄 나온다는 형사는 무죄 가능성이 있어요. 형사는. 근데 민사적으로는 신호 바뀐 직후에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옆에랑 보조를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백대 빵이 된다고 장담은 못 합니다. 근데 백대 빵이냐 아니냐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. 제일 중요한 건 뭐죠? 안전이죠, 사고는. 사고를 네, 안 안전. 내야죠. 네. 사고 내서 나 때문에 저 노인이 아유, 사망했다. 안 되죠, 안 되죠. 나한테 잘못 하나 없다 하더라도, 네. 아이고. 인명사고는 안 되죠. 그래서 1등으로 출발하지 말고 항상 옆에 보조 맞춰서 같이 2등으로 함께, 옆 차도 나도 같이 2등으로 가자. 좋은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.